후보자께서는 장관이 되시면 앞으로 어떤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인지 각오를 밝혀주시고 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도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청소년, 가족 모두 조화롭게, 건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우리의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고 또 사회 진출을 위해서 여성들의 어떤 모성을 보강하고 그리고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들과 청소년들이 너무나 유해 환경, 또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의 체감,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2년 말 공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전체 0.6%에 불과했고 그나마 사정이 좋다는 공공기관 또한 8%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환경을 개선하고자 대통령께서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여성 관리자 목표제를 적용하여 민간 부분으로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성 관리자 목표제를 실현해야 하는 주무부처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 관리자 목표제는 저희 여성가족부가 가족부가 목표치를 정하고 각 부처와 조율을 통해서 각 부처가 관할하고 있는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여가부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여러 부처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네, 저희 이번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정책 담당관제를 이번 인수위에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협조해야 되는 부처에는 여성정책 담당관을 두어서 여성정책이 보다 실질적으로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전 정부에서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많은 조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단순히 공약으로만 그친 것은 여성가족부의 관계 부처 협조를 적극적으로 받아낼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여성정책 추진의 힘은 여성가족부의 위상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여가부의 위상이 제고되어야 타 부처와의 협의를 주도하고 또 더 나아가 대통령의 공약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껏 장관을 거친 많은 분들이 부처의 위상 제고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조윤선 후보자는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대통령께서 여성정책과 여성정책을 위한 정부처의 교육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계시는 점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주재 여러 관계 장관이 협의체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여성정책이 조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비정규직은 늘었는데 앞으로 비정규직 외 정규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개선하기 위한 후보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 사회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분들의 전반적인 처우가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그 저희 부처 소관으로 되어 있는 취업체계사나 세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보수는 다른 그 직역에 비해서 한 80% 정도의 수준에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직률도 높은데요. 그런 점에서 가장 저희가 이런 업무, 저희의 이 세일센터에서 취업설계사 분들이라든지 일을 찾는 여성들을 돕는 분들에 대한 처우를 현실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재정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많지만 이 부분 역시 가장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보장 세일센터 평가 방식 알고 계시죠? 네. 서비스 성과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어서 평가 결과에 따라 취소되기도 하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여성 일자리 정책은 지방과 중앙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세일센터 주변에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평가가 높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평가가 낮은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평가 기준에서, 평가 방법에서 이제 지역적인 가중치를 보서 그런 지역적인 그 위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가 세무센터의 그 평가 시스템을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한 10초만 더 주십시오. 네, 10초만 쓰세요. 상당히 큰 규모의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역 지원의 경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셀센터가 새 정부의 여성 정책에 걸맞는 더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는 장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혹시 특별히 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부탁합니다. 지금 그 셀센터 여성의 경력단절 여성의 그 새 일자리 참여 문제는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세일센터에서 맞춤형으로 질 좋은 일자리 또 창업과 자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맞춤형 세일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